안녕하세요. 이번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을 맞은 박희선입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3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라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 전까지는 수시 공부를 하면서 국어 성적도 같이 잘 나왔지만 이제 수능 막바지에 이른 3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훅 떨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 공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방법을 모르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문학, 문학 또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엄성경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된 건 처음에 2학년 스토리텔링 고전문학이라는 강의를 듣고 나서인데요. 선생님의 흡입력 높은 강의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3학년 때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엄쌤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성경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던 건 먼저 2학년 때 스토리텔링 고전문학 강의를 들었고 3학년 때는 국어 연계 공부를 위해서 수능 특강 연계, 수능 완성 연계 그리고 연계 확장 및 기출 분석이라는 이 세 가지 강의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성경 선생님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현장감 넘치는 강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현장 강의 못지않게 인강에서도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연계 문제 같은 경우에 문학 작품을 전체적인 줄거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엄성경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모르는 질문을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였습니다. 엄성경쌤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학 공부의 팁은 우선 예습을 할 때는 그 작품을 직접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리를 내서 읽어보면 작품에 친숙해질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강의를 들으면서는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서 선생님이 어떠한 걸 설명하는지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주로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시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에 맞춰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복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필기는 어떻게 정리를 했고 그 필기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되새김질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강의, 연계 강의 2강, 그리고 마무리 강좌 1강 모두 빠짐없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무리 강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연계 강의 2강을 듣고 나는 이제 국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지만 문제를 풀어보았지만 생각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강좌를 통해 제 점수를 확고히 붙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원래 국어의 점수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3등급에서 1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점수여서 완벽하게 안정된 점수를 맞지 못하였는데 선생님의 연계 강의는 완벽히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안정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수능을 치렀을 때는 아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제가 화법과 작문에서 원래 15분 안에 풀어냈는데 그날은 22분에서 3분 정도가 걸렸어요. 당황을 하기는 했지만 엄성경 선생님께서 문학을 충분히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고 덕분에 17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문학을 완벽하게 풀 수 있었어요. 저는 엄성경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말은 너희가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 공부를 해야지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좀 더 매끄럽고 예쁜 그런 명언들보다는 좀 더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이 가장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바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라는 말씀이셨고 그거에 따라서 멈추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들의 통트는 말인데요.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찌 보면은 쉬운 말이고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잊지 말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께 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문학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저에게 문학작품을 배우는 방법적인 측면을 알려주셨고 그런 것에 힘입어 완벽하게 연계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더 유명해지시고 수강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더 많이 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